이것도 약 설명서에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재성차님이 아보다트 복용하면서 피부 오돌토돌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지다가 빨갛게 홍조 현상도 보이고 피부과에서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이런 걸로 주사로 보인다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일주일 먹으니 좀 잠잠해졌다가 일주일 지나 트러블이 다시 시작했고 이제 항생제 먹고 끊고 반복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아보다트 때문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약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보고가 된 건데 입증된 거나 메커니즘이 밝혀져서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여드름 피부 건성 이런 게 생긴 사례가 보고됐다고는 돼 있어요. 아까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줄여 보시거나 아니면 끊어서 진짜 좋아지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페시아 쪽에서도 요 여드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죠. 그것도 역시 있어요. 그것도 그 설명서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좀 주치 선생님이랑 의논하셔서 용량 관계 같은 걸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보다트 부작용 사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